Get ready.뭐냐 그냥 첨단 던지면서 계속 시간 끄는 용도거든요. 그렇네요. 지금 첨단 계속해서 맞아주고 있어요. 스택스가 어차피 여기 발이 묶여도 나는 아래쪽 세팀 쪽으로 모두 빠져주고 있는데 알비 선수가 먼저 두 명을 잡아냅니다. 알비가 침착하게 오늘 컨디션 시작이 좋네요. 그리고 일단 알비에게 계속 이렇게 해체까지 몰아주는 이유는 수비에서 칼레 폭풍을 한번 견디고 정말 빠른 오프를 뽑겠다 이렇게 되면 이거! 네. 와, 선방과 위치 한번 더! 한 명 더! 몸으로 피했고요, 컵물을! 그리고 이거 어그로핑폼 보세요, 둘이서 뒤에서 백업까지! 완전 플레이 2대0으로 만들어냅니다, 비전 스트라이커즈! 비디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트레이드라! 우와! 와, 이거 너무 좋았죠, 근데! 맞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3명의 킹이 Z를 이용해야 돼, IB를 이용해야 되는데 와, 아, 이거는 좀 못 뛰어내리면서 긁었어요? 위에서 스팅어를 구매한 어떤 라운드였고 스팅어를 구매한 만큼 역전지를 두 군데 나간 건데 뭐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드를 열어주고 불러준 건데 알비! 총기 압수? 피해만 담았어! 담았죠? 근데 잡아냈습니다! 진봉기까지! 한 느낌 너무 좋았는데요? 아, 알비가 잘 따라와줬어요! 마스 WGS X에 아직 설치는 이건 맞아야 돼. 하시나에게 맞아야 되고 끝쪽에서의 알비가 먼저 관여하고 압박감을 줬던 라운드에 돌렸을 때 사실 그때 피해망상과 성광으로 기다리고 있던 비전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기서 눈이 완벽하게 다 멀었으면 진짜 비명사할 뻔했어요. 그렇죠. 화끈하게 갈 것 같죠? 본인의 네. 스타일대로 화끈하게 갔네요. 네. 쉐리프를 딴 선수 컬러풍까지 저지합니다. 문! 이러면 누가 벤달 벤달 팬텀스입니까? 그 세리부스지. 지금 설치도 안 됐어요. 봤죠? 아래부터 나왔어요. 하시라 선수가 설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스크린에 있는 거 확인했고요. 한번 아 나와줘야죠? 예. 오 잡지를 못했어요? 보인가 일부러 일부러 뒤에서 올 시간 야 제스트가 잡아내면서 총기까지 회수합니다. 봐주고 있고 글로가 엇박자로 일부러 엇박자로 가는 거거든요. 네네. 우와 에이서치 WGS도 버틸 수 있고요. 아 이게 끊기면은 아 그래도 왼쪽을 지웠어요. 예. 와 하시라 역시 하시라 버키로 한 번 더 돈을 아껴주는 모습이고요. 네. 다른 맵 넣는 거는 네. 전진 이거 전진하겠다. 야 제스트 이전 그게 아니면은 백업이 와요. 야 킹 하지만 지금 알비의 위치가 변수죠. 예측했는데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야, 네. 알비 모습이고요. 네. 근데 하필 펜티탄이에요. 그렇네요. 펜티탄으로 저지를 했다. 이거 오 빨라 하시라 빨라요. 자, 글로우가 일단 설때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강타가 위치 좋은데요? 이거 한번 짱 밀어냈죠? 네 찍고 나가죠. 아, 진봉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과감한데요? 과감하게요? 이거 몰라요. 와 진봉이! 진봉이 위치가 너무 좋았어요. 상황 알아요. 아 그렇군요. 설치인데요. 설치됐어요. 야 딱 됩니다. 딱 되는데! 그대로 하지만 아우 아주 좋은 타이밍이 나타나줍니다. 예. 아 근데 진봉이가 너무 잘하긴 했어요. 너무 네. 과감하게 그냥 앞에 나타나 버리네요. 예. 예. 그리고 역시나 알비의 오퍼는 소중하니까. 그럼요. 회수. 네. 네. 공간 생겼어요. 안쪽으로 오! 아 들어오세요. 성공을 제대로 맞았습니다. 와 텍스!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그레드. 여길 지킬게. 어 보였어요? 아 알비가 오퍼레이터로 자 게시를 열어줬습니다. 자 6대3입니다 네, 벤트에서 당했던 기억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탑으로 네. 지금 메인으로 돌고는 글로를 모르기도 하고 진봉이 그쵸? 야 진봉의 헤븐 쪽으로 향해줍니다. 이긴 다 동시에 졸로 빠져버리면은 잠깐만요. 이게 났어요. 이거 돈의 타이밍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와 알비 이거 순간적인 행위였네요. 그래도 대체 끊어. 와
이거는 명장면이네요, 진짜. 이건 나오겠네요. 네, 네 이거 나오겠어요. 이게 사주 터지다 보니까 미리 나노소음을 억제를 시켜놨죠. 잘흘렸어, 잘흘렸어. 지금. 아, 야, 이게 성과 때문에. 근데 브리핑을 다 해줬어요.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어우. 그래도 약간 들렸죠? 부활 부활금만 봐도 되거든요, 제스트. 어, 이거 여자 이거 피해야 돼요. 오늘 상황들의 본인들이 리드를 하고 있을 때는 아 이거 길 막혔는데요. 킹을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았죠 지금? 네. 예, 붕. 아, 붕. 자, 엘베 일단 먼저 한번 잡아냈고 킹 선수가 하시라를 뒤에서. 그리고 뒤에서 그 진보기 선수가 진짜 역사 잘 쳐요. 마지막 킹. 와 교환! 와 스택스가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9-3입니다 궁금해하다 보면은 오히려 말릴. 와! 아, 더블 디스는 수비도 정말 공격처럼. 그렇죠. 에스티 네. 셋이니까요. 아 오늘 붕 좋아요. 오늘 붕붕 납니다. 네. 여기는 두 명. 오 한 명 테스트. 하시라가 트레이드. 지마 킹 선수 아 볼 때가 너무 많죠. 네 그대로 한 선수가 마무리 지으면서 후반전. 아, 첫 번째 소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네. WGS 엑시. 지금. 아, 이걸 막아냈다. 하지만 알비 선수가 일단 해변 쪽을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하시라가 네, 다시 한번 안쪽으로. 와! 시티 쪽에서 나타났는데요. 이거 보나요? 아, 아. 아닙니다. 어렵죠. 네. 결국에는 해체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9-5까지 따라붙습니다. WGS. 리테이크 성공하기가 정말 힘든 위치거든요. 네네. 오우 하지만 넥스 PP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우와 스택스! 진짜 스택스 에임! 진붕이. 한 명 남았습니다. 자 그래도? 아 이건 많이 유리하죠. 스택스가 둘 다 잡아줬기 때문에. 근데 이거 메인에서 올 거라 생각은 못할 텐데. 어? 이러면은? 글로우! 글로우 클러치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등장하는 게 문제일 거예요. 와 이게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기다려만 준다면은. 아 이거 힐 잘 나갔죠. 네. 없어요 저기는. 네. 자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눈치를 챘습니다. 제 선수가 모두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서 자 어, 있는 건데 한 명 더 있죠? 야, 야 이것도 XP가 에임이 정확했으면 갈 뻔했거든요. 어, 네. 자 거기다 지진강타로 한번 진붕이의 해체를 네. 끊어주면서 근데 위치가 지금 어, 자 들어가야죠. 네. 하지만 진붕이가 알비 잡아냅니다. 시간이 이제 안 돼가지고 네. 네. 그대로 스택스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12-5 멜체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비전 스트라이커즈 들어가야 하느냐가 문제겠습니다. 아 근데 자, 이거는 공간을 너무 먹었어요. 일단 궁극기로 좀 막아야죠. 야 이거 피해망상을 피해망상 타이밍 다 들어갔어요. 어우 소리 들어. 오 자 아이비가 밑에서 와 저쪽으로 네. 그리고 아이비가 뒤에서 와 해븐 마지막 부활. 야 이러면 어렵죠. 자 마지막 너, 하시라 아 진짜 샷컷 당연해요 하시라는. 예예 어어? 야 하시라 이거 해준다 이거 절 설마 나왔고 피 못 줘. 우와 하시라 버키로 이거를 연장 1코인 더. 자 이제 희망을 거셔도 돼요. 이제 개발진 분들 진짜 해주세요. 아, 야 이거는 힘들죠? 아 여기 너무 좋죠. 글로우 4기를 만들어내면서 오늘의 첫 번째 맵에서의 승리 비전 스트라이커즈가 네. 가져갑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글로우가 쉐리프로 만들어냈던 그 두 번의 절약왕과 이 전 라운드 네. 굉장히 중요했고 쪽으로 뚫어줘야지. 연기했어요. 오 빨리. 오! 여길 들어온 거는 아예 아무도 몰랐죠? 그냥 승부로 지른 거라서. 예. 네, 사실. 네 안쪽으로 네. 들어온 거 확인했고요. 어 한 손도 깔끔하게 했죠. 오 시작과 끝을 한이 만드네요. 맞습니다. 크레이지가 좀 났어요 글로우가. 네네네 옆쪽에서 기다리고 와, 있어요. 와 이거 흘렸어요. 일부러! 하지만 앞뒤로 일단은 교환이 아니, 됐거든요. 다 했죠, 다 했죠 이 정도면. 또 할 만한 게 교환이 됐, 진북이, 돼가지고 진북이. 오히려 트리플에 갇힌 형세이기 됐거든요. 네, 진북이 XPP가 잘 들어갑니다. 오케이! 버려야죠 이거는 램프 네. 버리고 그쵸. 그리고 그쵸. 강하게 램프를 먹지 않더라도 이게 오래 비어있어가지고 아 일단 한 명 둘 그리고 둘 램프 마지막 야! 깔끔하게 가져갑니다. 되게 과감하게 박스 뒤에서 남아있는데 진붕이 진붕이 둘에서 네, 제스트도 뒤를 맞을 거예요. 그렇죠. 알맥이가 진작에 뒤를 도는 선수를 잡아내기 위해서 엘비가 팀원에게 총기를 사줬습니다. 그냥 와 이거 근데 연막이
이거를 안 봤어요? 이거? 와. 어, 이걸 잘 잡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속지 않겠다. 그리고 섬, 램프 쪽에서 눈이 멀었는데 한 선수가 잡아냈네요. 야. 킹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킹 선수 마무리. 너무 완벽했던 게 1번은 내줬습니다. 여기를 먹는 팀이 유리해지는데 가져가는데 일단 한 선수가 한 명 잡았고 성광 위치 보세요! 한번 피했다가 들어가는 이 올인 전략 커브리지 SX 잘 진행을 시켰습니다. 하는 게 기다리니까 어렵다는 걸 느낀 건데 이걸 하시라가 찍혔는데 한 명 더? 안 뺍니다 하시라. 야. 어우 맞췄어요. 한 명 더? 어우 킹 베이스를 밀고 A로 가는 게 네. 엄한데다 진짜. 와 근데 진붕이가 뒷각이라 어디 알비? 야 위치 바로 바꿔줍니다. 자 일단 반 해체를 위치 하겠죠. 알잖아요. 위치 알겠죠? 나오면 와! 됐는데요? 시간이? 아니 돼요 이거 돼요! 클러치! 절대 드러내지 않아. 빼야 돼. 들꿈 조금씩. 그리고 지진 강타를 통해서 한번 띄워줬습니다. 제스티가 한 산수를 하지만 갈 건 알았지만 마지막까지 잡아보려고 한 거고요. 네 트레이드 트레이드 올보를 먹었잖아요. 네. 같이 나오는 속도가 와 이건 뭐 양각이 걸치면서 예. 킬을 예. 아 근데 내려오는 판단도 너무 적다. 킹이 왜? 엘보도 안 뺏겼어요 지금? 근데 피해 망상 맞았죠? 예, 근데 이렇게 만약에 열려서 힘으로 미는 라운드가 이어진다면 이번에 나갑니다. 아 이건 맞긴 했는데요. 뒤쪽에 알비 알비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애매해요. WGS 입장에서는 지금 소리가 세서 킹 선수가 알고 있었어요. 자 충격 파서를 통해서 일단은 피해 보려고 하는데 하지만 제스트가 뒤쪽에서 네. 함께 대기하고 있었네요. 그렇네요. 이건 모르죠. 완벽하게 뒤통수를 그냥 빵! 올 때까지 일단 견뎌줬습니다. 네. 오! 한! 하지만 쉐리프를 통해서 데려갔고요. 자, 트레이드 됩니다. 자, 균열 옆쪽! 이러면 알비는 또 고민에 빠지죠? 빅존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지금 WGS가 되게 끈기 있게 계속 위치 변경해가면서 저번에 했던 그 부분인데요. 이거 맞았어요. 이 판단은 좋았거든요. 패스를요. 제가 봤을 때 6대6 되면은 비전 위험해요. 와 이거는 하나 둘 셋 멀었죠. 와, 하지만 이게 아가 나오게 이제 반대로 아가든데요. 일단 모타의 위치에 빠르게 왔거든. 와 진공이 게임 좋네요. 와 브리치와 함께 기다리죠. 자 그리고 글로 자, 눈은 멀었습니다. 알비까지 램프 안에서 와 이게 찍혀버리면서 킹이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위치가 네. 됐고 균열 또한 뒤에서 뒤쪽에서도 양각이 잡혔습니다. 와 페인트단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좀 위험해요. 야 연결부를 진짜 함정까지 와 아니 킹이 와 킹을 잡아라 킹을 잡아라. 야, 근데 킹이 여기까지 불러들이게 한 게 대박이었어요. 쓸 거 없는 상황일 때가 제일 무서워요. 네, 바로 떨어집니다. 마지막 메인 쪽입니다. 쇽! 아, 그대로 알비어 스틱스가 마무리를 쳐줬습니다. 메인이 깐 거거든요. 근데 이미 빨리 들어온 비전이 오! 와, 싫어! 우와, 이거는? 있어요? 이거 위에 지금, 오? 여기 온 거 보자! 옆쪽에서! 와, 이거 너무 글로우! 시간이 없으니 붙긴 붙어야겠고 근데 제스트가 굉장히 멀리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피해 망상이죠. 자, 삼광 던지면서 피해 망상 던져 죽히면 일단 트레이드. 로는 교환만 해줘도 돼요. 한 명. 에이브레디. 충격 화살을 잡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마무리 깔끔하게 해줬습니다. 그죠? 와! 아, 센스 상승길이 와! 어그로만 끌어주고 들어간 거거든요? 자, 들어왔습니다! 그건 맞는데 네. 킹이 만약에 녹으면 알 가능성이 흘리고 하나니? 혼자 왔니? 혼자 왔으면 퇴근! 들어가세요! 퇴근! 네. 네. 설치를 막지는 못했어요 결국. 네. 와 근데 진짜 이번에 오더는 좋았네요. 헤븐 쪽을 통해서 욕탕으로 빠지겠거니 그쵸? 욕탕부터 체크하고 이러면 헤븐인데 내가 점프를 해서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네. 네. 가까스로 하면서 이게 잠깐만요. 양쪽 동시에 나왔어요. 이거 지진강타 쓰면서 왔는데 이게 지금 상품과 연결부가 동시에 나왔거든요. 지진강타가 높이 우리가 하는 발로란트 맞냐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임 맞죠 이거. 저기다. 어디서 많이 보는 위치인데 아니, 우리가 여기서 전멸을 해요 지금. 오퍼 하나 네, 이제 오퍼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면. 그대로 자 이제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내면서 어렵습니다. 마무리 될 것 같은데요. 네, 지진강타 맞고 밀렸어요. 자 알비가 그 마지막 샷을 만들어내면서 비전 스트라이크즈 오늘 경기
그대로 승리로 가져갑니다. 후반에 단 한 라운드도 안 내주고 7연승은 깔끔하게 끝내버리네요. 네.